우리 그 뭡니까 그 이제 통찰지의 토양으로서 부타고사 선생님은 온처계근제연 이 여섯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섯 가지는 상유따 니까야의 기본 교학의 주제이기도 하고 부타고사 선생님이 벌써 그죠 불교의 기본 토양으로 교학 체계로 여섯 가지로 정리했다는 것은 그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예, 불교 적통이다 이겁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죠? 이 청정도론에만 그죠? 온처계근제연이 나온다면, 에이, 그거는 뭐 저쪽 뭐 남방불교에서만 교학을 온처계근제연을 하지 않냐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요놈은 우리 뭡니까? 예, 한국에서 신주 딴지 모시듯 하는 그죠? 반야신경에도 기본 교학 주제로 온처계제연이 나오거든요. 할말 없지요, 이제. 그죠? 그래서 이것이 기본 교학입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이 이제 그죠? 통찰지의 그죠? 토양으로서 그죠? 그 자양분으로서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순서가 왜 중요하면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다 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자기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내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이 강조를 하셨겠죠. 그게 첫 번째 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온입니다. 온은, 온의 가르침은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 이것도 제가 한 수백 번 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뭡니까? 처와 계잖아요, 그죠? 온, 처계잖아요. 처계는 우리 조 15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처와 계는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나 말고 그 다음에 세상이 중요하죠? 나와 남, 뭐 세상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세상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주제를 우리는 그죠 처와 계로 볼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저는 인간이 가진 능력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존재가 가진 능력을 부처님께서는 22가지로 정리하신 거라고 이래 이해하는 것이 인드리아라는 뜻도 그렇고 그 저는 다 했습니다. 그죠? 예, 여기 그 나오면은 그때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또 뭡니까 진리란 무엇인가 역시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온처계제 하면은 제는 사성제고 진리란 뜻이잖아요. 그죠? 진리는 네 가지. 그죠? 그렇고 그다음에 뭡니까? 온처계근제 그다음에 연. 결국은 불교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잖아요. 그죠?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불교는 이고 등락이 근본입니다. 초기 불교의 목적이기도 하고 모든 불교의 목적입니다.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에 더 남다른 이해를 그죠? 깊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12연기도 뭡니까? 기본 교학의 주제로 딱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온처계근제연 기본 교학, 통찰지의 토양을 이해한다면, 그죠? 그, 왜 이것이 그죠? 불교의 기본 교학으로 부처님이 강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저는 정확하게, 그 다음에 바르게 깊이 이해하는 것이라고 예, 감히 예,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저 33번에서 이제 5원부터 설명에 들어갑니다. 자, 5원은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부타고사 스님은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이제 다 반복학습입니다. 지금. 자, 이 5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죠? 하나는 아비담마의 방법. 두 번째는 경의 방법. 그 다음에 뭡니까? 일반적인 항목으로 여섯 가지 관점을 설정해서 일반적인 항목으로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아비담마의 방법은 이제 34번부터 있잖아요. 34번부터 저 문단번호로 보면 209번까지가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게 거의 대부분이 아비담마의 방법에 지금 그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184번까지입니다. 184번까지가 그 뭡니까? 아비담마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 185번부터 예, 209번까지가 경의 방법을 통해서 보죠. 그럼 210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온에 대한 이제 여섯 가지 관점에서 일반적인 항목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온을 살펴보는 세 가지 방법으로 뭡니까? 자, 아비담마를 통한 방법, 경을 통한 방법, 일반적인 항목을 통한 방법. 이렇게 일단 세 가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죠? 34번부터, 그죠? 저, 416쪽입니다. 34번부터, 우리 색수상 행식이잖아요. 자,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 아르마리. 저는 이렇게 옮깁니다. 그죠? 먼저 물질부터 살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수상 행식의 순서인데, 부타고사 스님은
식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아비담마의 방법론입니다. 그렇죠, 그죠? 아비담마에서는 뭡니까? 마음, 마음부터 심, 심소로 이해하잖아요. 그죠? 마음, 우리는 초기불전 연구원에서는 마음, 마음부터로 옮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정신의 부분은 마음이 주가 되고, 그죠? 그, 소위 말해서 심소법, 이걸 부수, 부수는 이거 사진 나온 말입니다. 그죠? 부수적인 것, 이 말입니다. 마음에 붙어 있는 것, 마음에 속하는 것, 마음에 따라 붙은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붓으로 옮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붓다고 선생님도 되겠습니까? 아비담마의 방법에서는 뭐를 먼저 설명합니까? 마음, 혹은 식, 혹은 아르마리를 먼저 설명하고 이거와 함께 일어나는 거로 수상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의 방법에서는 이런 순서로 합니다. 그래서 색수상행식인데 뭡니까? 색식수상행. 요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순서를 바꿨지? 예, 아비담마의 방법입니다. 그죠? 아비담마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수상행은 항상 마음에 붙어서 일어납니다. 마음을 떠나서 수상행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부수적인 겁니다. 말 그대로. 그죠? 그래서 마음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와 부수된 거로 수상행을 예,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한번 뭐 도표나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요래대가 있고요. 자, 그래서 아비담마에 의한 방법으로 이제 34번부터 물질의 무더기부터 설명합니다. 전에 대충 봤죠, 그죠? 도표 갖고 전에 한번 살펴봤죠, 그죠? 그래서 물질은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결론적으로 물질을 28가지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법이란 28가지라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해서 28가지가 되고 뭐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느냐? 그 기준이 뭐냐면은 고유 성질입니다. 그죠? 사바와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자성을 옮겼습니다. 우리는 고유 성질로 옮깁니다. 고유 성질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물질은 우리가 물질을 하면 뭐 그냥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물질은 몇 가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28가지 고유 성질을 가진 물질이 있다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왜 그렇게 정리를 해? 그렇게 합니다. 됐죠, 그죠? 그 대신 북방에 들어오면은 북방 아비달마에서는 보면은 우리 유시까지도 그렇고 그 서릴체유부 그다음 경량부에서 다 물질을 예를 들면 11가지 고유 성질을 가진 거로 분류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자부는 조금 더 세분해서 28가지로 합니다. 그럼 상자부 입장에서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아비달마는 뭡니까? 아비달마도 결국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그러면 경의 말씀하고 일종의 매치가 돼야 되겠죠. 그죠? 경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아비달마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분이 우리 스승이신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두 개 다가 다르다면 문제가 좀 있겠죠. 그죠?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상자부에서는 있잖아요. 경장에서 니까야에서 부처님 말씀하신 있잖아요. 물질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28가지로 이렇게 정리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물질은 또 분류하는 방법이 크게 뭡니까? 우리 책에서는 근본 물질과 파생된 물질 이렇게 합니다. 근본 물질로는 뭡니까? 지수, 화풍, 사대를 이야기하고 파생된 물질은 뭡니까? 이 지수, 화풍을 으뜸으로 근본으로 해서 여기서 파생된 것으로 나머지 24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좀 더 후대, 9세기, 10세기 때 정리된 아비담마타 상가, 우리 초기 불전 연구원에서 아비담마 길라잡이로 옮겼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이 도표에서 보면 뭐라 했습니까? 구체적 물질, 추상적 물질로 먼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몇 세기, 청정도론부터 그 따지면 한 5,600년 후대잖아요. 그죠? 이때는 물질을 이해하는데, 그죠? 구체적인 물질이냐, 추상적인 물질이냐로 먼저 이해를 합니다. 먼저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추상적인 물질은 구체적 물질이 가진 성질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고유 성질로 보면은, 그죠, 물질은 18가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어머, 나머지 10가지는 어떻게 되는데, 나머지 10가지는 이 고유 성질이 가진 물질의 말 그대로 추상적인 성질로 봐버리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내용은 똑같은데, 설명하는 방법이, 그죠, 그 이전하고 이유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상자부 아비달마는 전부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 즉 아비담마타 상가하를 으뜸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두 가지로 이렇게 있잖아요. 아비담마 길라잡이 도표도 가지고 와서 했습니다. 자, 이 설명 방법은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특징, 역할, 가까운 논이 나타난 이 방법은 100% 동일합니다. 근데 어쨌든 물질을 분류해서 보는
기준이 조금 다르다. 이제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에 요 구체적 물질, 추상적 물질을 가지고 28가지 대충 살펴봤죠. 네, 그래서 요 오늘은 조금 이제 책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우리 청정도로는 우리 교재니까 이거를 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죠? 그래도 오늘 지금 진도가 잘 나가고 있어요. 그죠? 이 불과 지금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그죠? 벌써 막 본론에 들어와서 지금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 이거 막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자, 그래서, 그죠? 34번입니다. 자, 물질의 무대입니다. 자, 물질의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자, 차가움 등으로 인해 변하는 변형되는으로 옮기라 그랬죠. 바꿔주시라고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물질이 변한다는 것은 물질만의 특징이 아니죠. 우리 예를 들어서 느낌, 그렇죠. 느낌도 변하고 마음은 더 잘 변하고 네. 아비다모, 상자부 아비다모 마음은 물질보다 17배, 16배 더 빨리 변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서양에서도 그렇고 그죠? 변형되는 특징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초기에 이 청정도론을 옮길 때는 그 정확한 수로를 좀 구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형되는 특징을 가진 것을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을 정의하는 기본입니다. 왜 물질이라는가? 물질의 정의가 어떤 것이 물질이냐? 변형되는 것이 그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변형되는 특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417쪽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근본 물질과 파생된 물질로 나눕니다. 됐죠? 그 가운데 이제 근본 물질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지수화풍입니다. 한자로. 그렇죠? 그죠? 그럼 한자를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수화풍은 우리가 알고 있는 땅, 물, 불, 바람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죠? 그 지, 땅, 그죠? 그 땅의 요소라는 것은 견고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물질이 갖고 있는 견고성.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수는 응집성 혹은 점착성. 그 다음에 화, 그죠? 그 뭡니까? 불의 요소는 열성, 뜨거운 성질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바람의 요소는 뭡니까? 이거는 유동성, 팽창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파생된 물질은 그러니까 24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24가지를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장 넘기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보면은 자, 37번에서는 이 가운데 파생된 물질 가운데 첫 번째인 눈에 대해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 눈, 귀, 코, 혀, 몸, 이거를 감성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원어로 보면 빠사다입니다. 여기 감성이란 말은 이게 저 전문술로서 감성은 니카야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비담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눈이라면 뭡니까? 모든 눈덩이가, 이 큰 눈덩이, 이게 뭡니까? 이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눈이 아닙니다.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눈은 눈의 감성입니다. 눈 가운데서도, 눈 큰 이 덩이 가운데서도 감성은 뭡니까? 감각에 민감한 물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우리 센스티브라 그러지, 그죠? 자, 그래서 그죠? 감성은 감각에 민감한 물질. 말 그대로 센스티브라고 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 가운데 뭡니까? 눈 가운데 형색에 민감한 물질 있죠. 그죠? 그 우리 과학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눈이라면 눈이 뭐 안에 들어가고 막 뒤에 뭐 탁, 그죠? 신경을 탁 건드리면 그죠? 그게 우쭈쭈 해갖고 저 형상으로 뭐 그거 된다고 그래 하잖아요. 그죠? 귀는 귀 속에 있는 뭐 달팽이관에 있는 특정한 부분, 그죠? 그거를 뜻한다고 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각에 민감한 물질, 이렇게 해서 눈의 감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경에서는 주로 뭡니까? 눈의 감각 장소, 눈의,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처, 뭐 안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안문, 문이란 말도 쓰고, 그죠? 그런데 아비달마에서는 뭡니까? 대상에 민감한 물질이라 해서 감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요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거 보면 감성 있죠. 그죠? 그리고 감성에 대해서 밑에 그 주해를 229번 주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빠사하다고 그죠? 그 다음에 229번 주해에서 세 번째 보면은 감각 기능이 의지하는 물질 됐죠. 그죠? 이제 그렇고 이것은 예, 더 줄이면은 감각에 민감한 물질. 네,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눈 38번은 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귀는 당연히 귀의 감성입니다. 39번은 코의 감성, 40번은 혀의 감성, 41번은 몸의 감성입니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번에서는, 그죠? 그 시대까지 있었던 이설들을 몇 가지, 42, 43, 44, 45에서는 이설들을 소개하고, 예, 45번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2번에 보면은 이설입니다. 어떤 자들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통견해로 인정되지 않는 이설을 주장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면 되죠. 그래서 어떤 자들은 눈은 근본물질 가운데 불을 더 많이 가진 근본물질로 된 감성이다. 귀는 바람을, 코는 흙은, 혀는 물을 더 많이 가진 근본물질로 된 감성이다. 몸은 모두를 동등하게 가진 것이다 라고 말한다. 다른 자들은 또 달리 있잖아요. 눈은 불을 더 많이 가지고, 귀는 흙을, 코는 바람을, 물은 혀는 물을, 몸은 흙을 더 많이 가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뭐라 합니까? 말이 재밌죠? 부다고사 선생님이 뭐라고 딱 반론을 해서 딱 그 뭡니까? 한마디로 딱 척파를 해버립니까? 경을 가져와 보라고 말해야 된다. 됐죠? 출처를 밝히라고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서 찾아야죠. 그죠? 경을 가져와 봐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있으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런 경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땡 끝났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게 우리 정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게잖아. 그죠? 자, 그래서 경을 가지고, 그러면 또 후대에 내려오면, 그죠? 그렇게 경을 갖고,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있잖아요. 다른 부파나, 그죠? 뭐, 대승불교 부파나, 대중불교에서, 그죠? 다른 경을, 소위 말해서, 그걸 뭐, 편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죠? 그죠? 경을 갖고 와봐라! 이러면 뭡니까? 어씨, 경 만들 빼면 되지 뭐. 예를 들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야, 우리 경, 그런 나중에는 이제, 벌써 이제 이게 좀, 부다고사 선생님 좀 지나고, 특히 대륙지에서는 있잖아요. 북방불교에서는 서로 걸어가고 갑니다. 뭔가 하면, 그죠? 우리 경에는 이래 돼 있다. 우리 경에는 이래 돼 있다. 이래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에는 이래 돼 있다. 우리 경에는 이래 돼 있다. 그러면 누경이 진짜냐? 아,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보면은, 실제 요새 그 뭐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 논리로 보면, 누경도 후대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갖고 까부수고 막 이래 합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적통상자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적통상자부에서는 그쪽에서 인정하는 경에는 이런 거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설이 아니다. 이래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43번에서도 또 그죠? 다른 거를 예를 들고 그죠? 그 43번의 두 번째 줄입니다. 그죠?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 그죠? 누가 색깔 등을 이제 불등의 속성이라고 말했는가? 왜냐면 이거는 경을 갖다 댈 필요도 없이 그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 해서 그죠? 그 부정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44번에서도 있잖아요. 뭡니까?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를 그죠? 둘, 넷, 다섯째 줄에 있잖아요.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죠. 그죠?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번은 뭡니까? 자,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 두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탱을 해주는 근본 물질에 많고 작은 차이가 있다는 억측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잘못된 생각, 주장을 버려야 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상자부의 정설이 뭡니까? 정설은, 그죠? 그럼 눈기, 코여, 몸의 감성이 다 다르죠? 왜 다른가? 눈기, 코여, 몸의 감성이 다른 이유가 뭔가? 정설은 뭡니까? 자, 부처님께서는 오직 업 때문에 그들이 다르다. 이렇게죠. 업 때문이라고 딱 잘라버립니다. 그죠? 사실 뭐 불교의 정설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오직 업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업이 다름으로 그들이 다른 것이지 근본 물질의 차이 때문은 아니다. 그죠? 자, 근본 물질의 차이가 있다면 감성은 생기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죠? 딱 잘라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46번에서도 그렇게 쭉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번에서 다시 있잖아요. 그 눈기, 코, 혀, 몸 이런 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47번, 48번은 눈에 대해서고요. 눈의 감성에 대해서고, 49번은 귀의 감성에 대해서. 그죠? 눈의 감성은 우리가 그죠? 여기 보면은 그 중량 부분만 보고 합시다. 422쪽에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입니다. 자, 눈의 감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사람의 형상이 비치는 네 번째 줄입니다. 사람의 형상이 비치는 곳인 검은 동자의 중간이 바로 눈의 감성이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되겠고요. 49번입니다. 귀의 감성은 뭡니까? 49번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뒤에 보면 반지 모양을 한 곳. 그렇죠? 안에 우리 보면 뭐 달팽이가 아닙니까? 뭐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코의 감성은 염소의 발꿈 모양을 한 곳. 그렇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혀의 감성은 이제 전체 혀의 중간에 연꽃잎의 끝 모양을 한 곳, 이렇게 합니다. 몸의 감성은 뭡니까? 52번입니다. 업에서 생긴 물질이 있는 몸의 모든 곳에 퍼져 있다. 그렇죠? 몸의 감성은 그죠? 근데 여기서 강조, 업에서 생긴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톱이라든지 머리칼이라든지 이런 거는 감성이 없잖아. 그죠?
그것은 읍에서 생긴 물질이 아니라고 이제 죽은 물질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눈기, 코혀, 몸의 감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